그냥 나 좀 죽여줘요. 드라마 찍던 여배우가 죽음 요구한 기막힌 이유. 배우 김혜자가 과거 전원일기 촬영 중 일화를 밝혔다. 오는 25일 방송하는 MBC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 플렉스 전원일기 2021 2부 봄날은 간다에서 김혜자가 과거 전원일기 제작진에게 죽는 장면을 요구한 이유가 밝혀진다. 김혜자는 당시 막내딸 만나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아빠는 호랍이니까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우두커니 앉아서. 뭐 재혼하라는 말도 많을 거고 얘기가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요라며 향후 전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도 안 서운해 할 테니까 그렇게 할 수 없나라고 재차 부탁하기도 했다. 1980년대부터 시작한 전원일기는 2002년 막을 내렸다. 최고 시청률로 40% 이상을 찍기도 했지만 20여 년 지속되면서 점점 국민의 관심도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김혜자는 전원일기 속 캐릭터가 점점 시청자가 바라는 부모님상과 멀어진다고 느꼈다. 그는 전원일기 2021에 당시 시청자의 반응 변화를 지켜보면서 착잡했던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